시스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스는 네모나죠. 그래서 네모에서 저는 박스라고 하는데 뭐 미음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방향도 이쪽 먼저 시작하느냐 또는 이쪽 먼저 시작하느냐 방향이 다 다르긴 한데 저는 사인을 이렇게 먼저 드려요. 제가 사인을 드리면은 방향 그대로 가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박스는 기본 동작의 변형된 동작이잖아요. 그럼 변형된 동작 중에서 제일 쉬운 동작입니다. 자, 박스를 다시 제가 1, 2, 3, 4 하면은 1, 2, 3, 4, 5, 6, 7, 8 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박스는 나갈 때 시선이 제일 먼저 중요해요. 시선 옆에 가는 방향을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간다고 해서 시선을 완전히 뒤에 보는 것도 안 되고 앞에 보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갔다가 포 그냥 일직선 방향으로 투 쓰리 포 가는 거예요. 박스를 내려갈 때 안 박는 방법이에요. 하다가 제가 만약에 여기 밑에를 살짝 잡았잖아요. 밑에를 잡고 박스를 가는데 원, 투, 팍 했는데 이게 박을 수가 있잖아요. 최대한 손은 위로 약간 위로 잡아주시고 여기서 원, 투 내가 내려와서 박아도 내 손을 박으면은 핸들에서 부딪히는 것보다 훨씬 덜 아프잖아요. 그래서 원, 투 내 손의 정권이라고 하죠. 내 정권에 차라리 부딪히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고 1, 2, 3, 4, 5, 6, 7, 8 내 손이 머리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될 거예요. 자, 1, 2, 3, 4 아무리 박아도 나는 내 손에 머리를 박기 때문에 아프지가 않아요. 자, 근데 여기서 잘못된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잘못된 자세요. 첫 번째로 너무 어깨가 먼저 많이 나간 경우 어깨가 먼저 나갔기 때문에 내려가시면은 모양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되나요? 1, 2, 3, 4 이렇게 그려지죠. 이건 박스의 모양이 아니니까 박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게 목만, 고개만 가는 경우 있죠. 시선을 하고 내려가셨다가 약간의 직사각형 모양을 만드는 게 제 자세가 예뻐 보일 거예요. 그리고 무서우신 분들 있죠? 여기까지 너무 좋아. 근데 무서우니까 건너뛰어서 올라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자, 1, 2, 3, 4, 5, 6, 7 가실 때 물론 센터마다 바이크가 달라서 얘가 약간 더 이렇게 튀어나온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1, 2, 여기서 약간만 살짝만 내려와서 일자로 가셨다가 가시면 되는데 욕심이 많은데 무서워 그러신 분들 1, 2, 3, 4, 5, 6, 7, 8 가시는 거예요. 그 모양이 빰빰 훅 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잘못된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박스 제대로 가시는 것 시선을 가는 방향을 보시면서 1, 2, 3 핸들에 살짝 바깥으로 나오시면서 5, 6, 7, 8 2, 2, 3, 4, 5, 6, 7, 8 자, 이제 페달링 밟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페달링 밟다가 제가 사인을 드리면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이제 좀 아시겠나요? 박스도 마찬가지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안 되시는 분들은 발을 수평으로 잡아주시고 먼저 자세를 잡으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좀 된다 싶으면 발을 굴리면서 두 박자에 맞춰서 1, 2, 3, 4, 5, 6, 7, 8 살살 가시면서 연습하세요. 두 번째 단계가 살살 가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자, 하면은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한 센터에서 옆에 있는 분한테 나도 자세 좀 봐줘. 이렇게 해서 연습하시는 것도 정말 좋고, 또는 저처럼 찍어서 내 모습을 보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 기본 동작을 가는데 물론 자세도 많이 중요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서서 먼저 연습하시는 거 꼭 하시고 자세를 먼저 보시고 내가 무슨 자세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여기서 약간 틀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가는 것 같아. 아니면 혹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는 것 같아. 혹은 여기까지 다 잘 가. 근데 여기서 멈춰. 이러는 잘못된 자세를 한번 찾아보시고 몸 너무 많이 가셔서 어깨랑 팔꿈치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한번 연습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몸풀게 하려고